이제 앞으로 빌라 전성시대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거래량 자체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고요. 이런 반대의 경우, 아파트의 경우는 매수세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느냐? 바로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활성화 정책에 의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파트 자체는 앞으로도 조금 하락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아나운서분이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금리 자체가 너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전까지는 1.75포인트까지 이제 올랐었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0.5포인트 상승이 됐죠. 2.25포인트로 이제 금리가 이제 상승이 됨에 따라서 그만큼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는 바로 대출입니다. 대출 규제로 인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아파트로 진입하기가 힘들고요. 여러 가지 규제 정책도 아파트에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을 때 정말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파트 지가 자체가 워낙에 높습니다. 일반 서민분들 아파트로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가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로 진입할 수 없는 분들이 이런 소형 주택 재개발 예정기 쪽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듯이 아파트 대체재 빌라가 거래량 자체가 급증이 되고 있다. 지가 상승폭도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 아파트 거래는 계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빌라의 거래량 자체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보실 때는 지역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임박 지역입니다. 바로 이제 용답동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곳을 놓치면 앞으로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봤을 때는 저만 아는 무조건 찍어놔야 하는 지역, 바로 용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 호재의 메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 지역인데 용산 지역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첫 번째로 봤을 때 아파트 거래는 계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겠고요. 빌라 거래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보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서울 아파트 12.7억, 이렇게 12억이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빌라 이제 3억 3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아파트 가격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작년 같은 경우 이제 평균 가격 자체가 11억이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평균 가격이 11억이다. 와, 굉장히 높았다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얼마죠? 바로 12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13억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집값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요즘에는 조금 빠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빌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3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빌라 평균 가격이 2억대였는데 지금 1억 이상 올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봤을 때 매매 수치를 한번 보시면은 10채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빌라가 7채가 빌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정말 이제 압도적으로 이런 소형 주택 빌라의 거래량 자체가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서울 빌라와 아파트 매매 건수 추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1월 달로 한번 봤을 때 이 매매 이제 지수를 한번 보시면 거의 동일했습니다. 올해 초까지는 거의 동일했는데 지금 6월 달로 한번 봤을 때에는 아파트 자체가 정말 큰 폭으로 하락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빌라 같은 경우도 하락이 됐지만 아파트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빌라 많은 분들이 이제 빌라로 이제 몰려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한번 보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서울 주택 매매에서 빌라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연립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61.5%로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로 올라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빌라의 거래량 자체가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빌라 매매 건수 이제 계약 일자 이런 것을 봤을 때는요. 지난해
지난해 월부터 올해 6월까지 18개월 연속 아파트 매매 건수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집값 급등으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이제 대출, 세제 등으로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이 된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런 소형 주택, 빌라로 몰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의 거래량 자체, 집값 상승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재개발 활성 정책이 나오고 규제가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아파트의 경우는 규제 정책이 쏠려 있습니다. 첫 번째로 봤을 때 대출 규제죠. 대출 규제 같은 경우는 뭐 LTV 80%, 생애 최초까지는 80%까지 완화를 해준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 외의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외의 분들은 이제 투기 과열지구라든가 조정 대상 지구 안에서는 이런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DSR 규제죠. DSR 규제로 인해서 이런 대출을 받을 수가 없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로 진입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도 이제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2.25포인트까지 상승이 됐습니다. 금리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자 부담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납부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종 세금이죠.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이런 이제 세금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도 이제 완화를 조금씩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이 아파트에 쏠려 있기 때문에 일반 서민분들이 아파트로 바로 진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소형 주택, 빌라로 눈을 돌리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에도 빌라로 몰려들고 있죠. 빌라 거래량 높은 이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파트보다는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13억 가까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빌라 같은 경우는 3억 5천 조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4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빌라 자체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개발 활성화 정책이 정부뿐만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셨던 분들 지금 큰 수익을 보셨습니다. 그만큼 집값 상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을 때 재개발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내 집 마련까지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소형주택, 재개발 예정지 안에 있는 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에 빌라를 구매를 하셔라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 재개발 활성화 정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선 이제 우리가 서울 안에서 어떤 재개발 형식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공공재개발이죠. 공공재개발 두 가지 사업 방식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 있었을 때 공공재개발 추진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물러나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나왔었을 때 이제 3080 플러스라고 해서 공공재개발이 또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공공재개발 형식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봤을 때 오세훈표 이제 재개발 사업 방식이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오세훈표는 세 가지 사업 방식이 있습니다. 모아주택이라든가 신속통합이라든가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세 가지 사업 방식, 추진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민간 재개발입니다. 역시 세 가지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었던 이제 일반 민간 재개발 사업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역세권 시프트라든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일반 민간 재개발 사업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개발 사업 방식이 바로 일반 민간 재개발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서울 안에서도 이렇게 많은 재개발 사업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 방식입니다. 많은 사업 방식이 추진이 되고 있고 재개발 활성화 정책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규제가 계속적으로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러고 있을까요? 정부 자체가 왜 이러고 있을까요? 공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급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 활성화 정책에 맞춰서 이런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빌라로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마지막에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는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셔라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역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임박 지역, 바로 용답동 지역입니다. 이곳
놓치시면 정말 후회 막심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지도를 한번 보면은요. 지금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이제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청계 리뷰 이제 리버브 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쪽 지역은 재개발 확정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아래쪽을 한번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가 이제 되어 있죠. 용답동 소액 투자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답심리역이라든가 용담역 그다음에 청계천까지 이제 두루두루 갖춰져 있습니다. 그만큼 입지가 상당히 좋고요. 위쪽으로는 이제 답심리 뉴타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뉴타운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만 된다고 했을 때 입지 조건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용답동의 경우는 바로 재해 관리 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재해 관리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재해 관리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뭐가 좋냐? 바로 노후도 기준 없이 재개발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현행 봤을 때 66%라는 노후도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노후도 조건이 필요 없이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재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재개발 예정기 소액으로 접근해서 아파트까지 얻을 수가 있는 개발 임박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바로 GTX 트라이앵글 중심축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GTX 호재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지가 상승까지 노려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을 때 정말 중요하죠. 동의서를 현재 걷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도 지가가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걷는 지역과 걷지 않는 지역은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만큼 동의서를 걷는 것만 하더라도 지가 상승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선점에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지 정말 개발 임박 지역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투자 지역을 선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하나 무조건 찍어야 하는 지역 바로 용산입니다. 많은 분들 용산 지역 하면 지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지가가 이제 타 지역에 비해서는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가장 저렴한 시기입니다. 왜?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상당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개발 호재의 메카라고 할 정도로 정말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이 저점이고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 용산입니다. 지금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지 그나마 소액으로 접근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랜드마크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상업, 그다음에 업무, 교통, 환경, 주거 모두 갖추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폭발적인 지가 상승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용산 투자는 지금이 가장 저렴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이 높은 재개발 예정 지역을 노리셔라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이제 투자자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금 청산 걱정 없고 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현금 청산 걱정 없고 개발 가능성 높고 여러 가지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포인트 한번 이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12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진입 장벽 너무 높기 때문에 차선책을 마련을 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재개발 예정지 투자가 정답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재개발 활성화 정책 이번 시기 놓치시면 후회 막심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시기 잘 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 투자는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선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적으로 봤을 때 용산 지역과 용답동 지역을 주목을 하셔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신다면 지가 상승에 의해서 큰 폭의 자산 가치가 늘어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개발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